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MSCI 리밸런싱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약 1조 이상 외국인이 팔아야 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질지 향후 수급에 대한 전망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섹터들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외국인의 눈 미래 에셋대우 글로벌 마켓 본부의 한슬리 선임 매니저 연결하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지난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그 EM 펀드로는 이제 10주째 이제 유입이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뭐 시청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주가 유입 강도가 매우 셌습니다. 지난주 봤을 때는 그 전주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강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그림으로 계속 순 매수가 들어오고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매매상에서도 그게 당연히 이제 나타나고 있죠. 유입이 들어왔다 보니까 외국인 순 매수도 지난주에도 거의 2조 원 순 매수를 했고 지금 4주간 데이터만 봐도 총 한 7.6조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슬로우다운 하는 게 뭐 좀 자연스럽지 않나? 그만큼 4주 동안 7.6조를 순 매수를 해왔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뭐 달러 약세나 봤을 때 뭐 지금 셀사이드 바이사이드 이제 글로벌 그쪽에서 코멘트를 보고 이제 한국의 코스피의 이제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이거는 계속 순 매수는 계속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오늘 MSCI 같은 이런 좀 기술적인 그런 날을 좀 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보면은요, 뭐 몇 개월만 돌아가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한 20조를 팔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7조를 샀으면 뭐 아직도 마이너스 13조이고 2018년부터 보면은 거의 뭐 계산해 보니까 한 50조 정도를 순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그 매수세가 약간 약화되기는 했지만 오늘은 좀 제외해야 되죠. 오늘 MSCI 리밸런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의 지금 매일 아침에 전화를 해보시고 그 느낌도 좀 있으실 텐데 앞으로 뭐 수십조가 한국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네, 뭐 저희가 콜을 뭐 시장에서 있는 콜을 들어봐도 이제 한국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언더밸류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봤을 때 언더웨이트다라는 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이 딱 잘 집어 주셨는데 올해 초에 그만큼 많이 순 매도를 했으니까 지금 와서 뭐 7.6조 순 매수는 그래도 세긴 하지만 통틀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 포지션이 언더웨이트게 이제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런 관점 때문에도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외국인 좀 순매수 유입이 계속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됐으면은 뭐 수급상으로도 뭐 그래도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펀더멘털도 이쪽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에서는 저희가 늘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예, 뭐 유입하고 순매수 관련해서는 예, 지속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순매수 관련해서는 지속성이 있다. 좋은 말씀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엉덩이가 무거웠던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뭐 당연히 LG화학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죠. LG화학 사야 된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뭐 미래를 좀 봐야 되지만 미래를 맞추긴 좀 어려우니까 과거를 한번 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사들인 그 섹터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이쪽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게 돼요. 근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뻔하고 너무 좀 당연한 말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수급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대형주가 좋고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코스피 쪽에서 웨이팅이 큰 종목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언더퍼폼한 종목들이 좀 누가 있을까라고 저도 나름대로 스크리닝을 해봤고 이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 언더퍼폼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뭐
매력 포인트, 투자 포인트도 조금 부재하고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쪽 라지캡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가 스크리닝을 했을 때는 한전이 엄청나게 큰 언더퍼포머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PBR 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말이 돼와가지고 투자 포인트는 안 되지만 언더퍼포먼 중에서 좀 대형주로 한전이 있고 당연히 이제 봤을 때도 이제 코로나하고 백신 뉴스가 나왔다 보니까 대형주에서도 네이버가 아직도 좀 대형주 중에서 언더퍼포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수급이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턴어라운드 되고 이 최근에 뭐 좀 보였던 뭐 성장주에서 이제 백신 뭐 리오펜 뭐 시클리컬 밸류주 가치주로 간 게 조금 완화되면은 네이버도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슬리 선임 매니저께서는 한국 전력이 조금 눈이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뭐 좋은 호재 때문에 사자 그거보다는 이런 수급 하에 수급 상황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스크리닝을 해봤을 때는 한전이 분명히 좀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 그 지난주 외국인들이 주목했던 이슈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은 테슬라도 S&P 500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LG 화학이 이제 엄청나게 뭐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을 한다 그러고 모델 Y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실은 그 OPEC 회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예,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LG 화학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LG 화학하고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미국 ITC죠. 이쪽에서 이제 그쪽에 룰링이 12월 10일 날 나온다고 저희가 들었고 이 10일 날 나온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도 분명히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에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웃긴 게 며칠 전에 이 두 회사가 조금 뭐 협력도 하고 뭐 JV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문 좀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소문이었죠. 왜냐하면 회사들이 이거는 부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날에도 LG 화학 주가도 강세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LG 화학도 좀 이 이슈에서 좀 넘어가고 이 불확실성을 없애는 거를 좀 바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EV 관련 쪽에서는 좀 예,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오늘도 MSCI가 이게 있었지만 수급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도 포함해서 좀 연말까지 주식 시장에 조금 그 리밸런스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앵커님이랑도 이야기했을 때 2분기에도 있었고 3분기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워낙 주식이 아웃퍼폼을 했으니까 채권 대비해서 펀드들이 이게 이제 주식에서 채권으로 조금 리밸런스를 할 거다.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연말 돼서 이런 좀 리밸런스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향후 수급 관련해서는 계속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모니터를 하고 좀 오늘의 MSCI로 좀 금액을 봐서 좀 가늠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통해서 뭐 생각보다 조금 덜 됐고 더 많이 됐고 그랬으면은 예, 연말 MSCI 뭐 이런 리밸런스 관련해서 MSCI가 아닌 그 리밸런스 관련해서 조금 시작이 됐나? 좀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주 후에 이제 앵커님을 뵙게 되면은 예, 좀 수급상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외국인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특별히 통화했던 내용 중에서 뭐 게임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게임주들이 조금 래가드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고 오늘 조금 좋은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 게임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관심은 없습니까? 게임주는 있죠. 워낙 대장주인 NC소프트가 그래도 조금 언더퍼폼을 했고 여기서 이제 신작 그 출시가 앞두고 나서 타이밍은 그 신작 게임들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사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 쪽에서는 분명히 관심도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컴투스 관련해서 조금 중소형 주지만 그래도 컴투스 관련해서는 분명한 좀 캐탈리스트가 있고 늘 그랬지만 밸류에이션 와이스도 컴투스는 괜찮아 보이고 게임은 아니지만 좀 이쪽 미디어 광고 쪽에서 이노션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도 이노션 관련해서 2021년 전망을 하면서 좋게 보고 있고
저희가 늘 현대차 그룹대에서 내년을 평가를 높이 하니까 여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캐티브를 95%를 현대차 그룹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컴투스하고 이노션, 중소유 중주에서는 좀 이 종목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슬이 선임 매니저께서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상으로 대형주에 조금 매기가 더 쏠린다면 한국전력이 조금 우선적으로 조금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으니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게임주 중에서는 컴투스, 그다음에 실적이 상향되는 게임주는 아니지만 광고 관련주는 이노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외국인의 눈 미래세대우 한슬이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